안녕하시죠. 오신 오빠입니다. 오늘도 열심히 작업 나갔다가 이번엔 노가다 작업 나간 거죠. 이 나이에도 여기저기서 일을 저를 불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이 나이에 불러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죠. 내일도 또 새벽에 일 나갑니다. 저녁에 일 끝내고 돌아와서 밀렸던 스케치를 합니다. 이분은 오니까 그 식당에 잠깐 들렸는데 그 친구분 우리 삼촌의 친구분 아주 친한 친구분의 사모님이십니다. 아름답죠? 예. 아름다운 분이십니다. 머리결도 좋고요. 전 사장님이라고 우리 식당에 아주 친한 분이십니다. 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사모님이십니다. 사모님 역시 참 아름답죠? 우리는 서로 이웃이 이렇게 친한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, 아주 또 반가운 일이 있었어요. 지난 16일 날, 파주 쪽에 이등병 골목, 그것은 파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어요. 거기서 저는 이등병 극장, 그걸 꾸미는 일을 봉사활동하고 있었는데, 또 거기 행사에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러 오셨었어요. 근데 거기서, 특히 아싸 미경님, 색스폰과 드럼 같은 것을 연주하시는 분이에요. 그분을 잠깐 순간적으로 뵀었고, 그분의 오래 전부터 사귀었던 분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. 그거 참 신기하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그분의 좀 스케치를 또몇번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그분 아름다운 그분의 스케치를 할 예정입니다.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겠지요. 예. 이야. 저는 요럴 때좀 말을 잘할줄 몰라요. 제가 말을 잘 한다면 그것도 뭐 잘못된 거죠.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분에게나 자기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. 예, 저는 그림 같은 거, 뭐 조각 이런 거는 제가 자신 있게 하지만 말주변은 전혀 없어요. 이게 뭐 제가 말주변이 좋았다면은 다른 쪽으로 아나운서를 한다든가 뭐 그랬겠죠. 또 특히 뭐 이분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온 페이스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은 뭐 다른 쪽으로 나갔겠지만 저는 오로지 할수 있는 게 이런 스케치 정도 하는 거.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외에만 잘하는 게 있죠. 다 잘하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. 자, 얼마나 경쾌하게 즐거운 일이시길래 이렇게 삼박 웃음을 다 웃으셨을까요? 예. 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만족감을 많이 갖습니다. 행복감을 갖고요. 자, 그러면 또 짠짠짠 광이 더 나게 해드려야죠. 짠짠짠 짠짠짠짠. 그리고 사인도 들어가야 됩니다. 사인 들어갑니다. 짱구야, 오늘 며칠? 21년이고요. 오늘은 11월 21일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.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다. 이제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조금 지나면 이제 한살또 먹게 되지요. 억울하지만 할수 없습니다. 먹어야 됩니다. 자, 전 선생님의 사모님이시죠. 이 원본은 언제든지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실 수 있고요.
지금 보신 동영상은 뭐 5분 정도 되지만 이 동영상은 바로 요 밑에 그 공유라고 돼 있죠? 공유를 하셔서 카톡 같은데 간직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지금 이거 보고 공유를 안 하시면 나중에 다시 찾으시려면 상당히 힘들어요. 전 벌써 한 700여 개 정도가 메모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다시 자신을 찾으려면 힘들죠. 네, 공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조금 더 밀린 걸또 많이 했지요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. 이 정도 했습니다. 자, 이제 아싸님, 아싸미경님 스케치도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또 뵙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